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돈벌이를 하는 농공상 융합형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식품 모태 펀드를 통해 이 같은 융합형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동시가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이 펀드에 참여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 LNS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농식품 투자조합에 LP, 즉 유한책임 출자자로 참여해 20%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자조합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70억, 안동시가 20억, LNS 벤처캐피탈이 10억 원을 출자해 전체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됐습니다. 이 조합의 운용사는 LNS 벤처캐피탈입니다.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한국 전통의학연구소라는 기업을 지금 투자 검토 중에 있고, 그 기업은 안동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농식품 모태 펀드를 기반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25개, 총 결성 금액은 4,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투자조합의 LP로 참가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안동시 등 전국에 3곳뿐입니다. 지역에 우수한 농식품 업체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또 관광산업 막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투자조합 운용사들의 투자 실적도 양호합니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3년간 결성된 18개 조합의 투자 실적은 78개 업체에 1,200억 원입니다. 대부분 재작년에 결성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반 만에 1,000억이 넘는 재원이 농식품 업계에 뿌려진 겁니다. 농업은 식료 제조와 외식업 등의 전방 산업과 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 산업인 후방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중물 역할에 이제 충실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산업이 10조 원 성장하면 농업은 2조 7천억 원 정도 성장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